지금은 출국할 때에만 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엔 입국할 때 면세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혁신 성장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공항 이용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텐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는 출국장과 입국장 모두 앞에 지금처럼 1인당 $600로 제한되고 담배나 과일, 축산 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마친 여객들은 수화물을 찾기 전후에 면세품을 살 수 있습니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국장 면세점 사업엔 중소, 중견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순기능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는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지만 해외 여행객만 면세 혜택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국제 민간 항공기구 등에선 혼잡한 허브공항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객이나 수화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고요. 테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에 대해 기재부는 다른 세계적 공항들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서는 추세로 부작용은 작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